또 이제 침, 이 말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어디에 나왔대, 유튜브에 나왔대야. 그거는요, 재판까지 했습니다.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이 신고를 해서. 그 아이는 이름이 유정호예요. 정호 여자인데. 이와 여대의 신학과 석사 과정을 밟는 아이예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 캐나다 시문자인데, 예, 이 아이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건강 검진을 받으니까 우암, 말기 우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라 표가 없었어. 비행기표가 없어서 괜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딸아이가 우암이라니까 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제 유튜브를 20분이나 30분씩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외국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요. 그 유튜브를 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그 20분씩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하세요. 근데 그 엄마의 다니는 교회도 역시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암인데 좀 오실 수 없냐고, 데리고 오라고. 얘가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뒤 하나님께서 일곱 번만 침을 놔라. 여호와가 완쾌하리라. 그래서 야 정우야, 하나님이 일곱 번만 침을 놓으라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곱 번 내가 침을 놓을 테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일곱 번째 마지막 놓고 야 병원에 가봐라. 이 침자리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 병원에 가니까 침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펑펑 울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랴. 왜 가냐고 그랬더니 헌금한다고 올라오래요. 내가 고쳤으면 내가 헌금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소장이 날라와서 내용 증명이 침값 3천만 원 줬다고. 걔네 엄마네 집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118번지요. 거기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개척한 지가 오래됐디야. 그래서 거기 좀 부흥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침으로 전대해달라고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침을 사육을 해주는데요. 많이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침 맞고 가면요.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나 헌금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이제 보다고 가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싸갖고 와버렸어. 대전으로. 오늘 왔는데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이 왔어. 그러면 그냥 이거 뭐야 하고 치우고 또 세 번째 와서 이렇게 이거 뭔데 자꾸 오지? 그랬더니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이게 왔어요 이랬더니 돈 3천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3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돈 3천만 원 침값 줬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날 일을 친 거예요. 자기가 3천만 원 줬으면 내 통장에도 찍혀야 하잖아. 또 수표를 줬대요. 수표가 끄는 게 있어야지. 또 현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줬대요. 그럼 찾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0원도 안 받았어요. 가끔 갔다 올 때도 기,
기차표는 한 번씩 사줬어. 역전까지 와가지고. 우리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 어디다가 올렸디야. 그리고 내가 또 막 무슨 세제를 갖고 또 막 갖고 댕김에 또 팔었디야. 우리는 모함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 그때도 기도하다가 문을 닫고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년을 쉬었어요. 3년 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30원도 안 받았어요. 300원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 우리 하나님이 침을 처음에 주실 때 너는 침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침 사역 할 거예요. 제가 오밤중이라도 밤을 새워도 제가 침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구하라. 저는 기도로 우리 승부를 겁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요.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생명,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생명. 우리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내가 꿈을 조금 꾼다고,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을 좀 받는다고, 우리는 떼고 날고 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친정이 충청도 공주예요. 공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에 비단 장사한다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왔대요. 아가씨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임신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를 놔놓고 4일 만에 일본으로 편지 몇 장 이렇게 써놓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설마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아기가 있으니까 오겠지 그러고는 기다렸대요. 그리고는 젖을 우더미겨 키웠대요. 그래서 친정이라고 가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전부 천국을 가셨어요. 이 친정이라고 가서 강제 아줌마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욕 났어. 야 김씨 아줌마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구나. 개천에서 욕 났어. 그 아줌니들이 낳을 때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사만 하면 젖값 내놓으랴. 아이고 야야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치시 아줌니 안녕하셔요.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인사만 하면 전부 아줌니들이 젖값을 달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한 게 젖값을 드리기는 드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300g을 빨아먹었는지 500g을 빨아먹었는지 어떻게 젖값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나 아줌니 전 내가 500g 빨아먹었어요. 300g 빨아먹었어요. 아니야 누가 정말로야 야 젖값 달라는 기냐. 나는 네 생각은 뭐냐 꿈인가 생신가 싶어. 야 개천에서 욕났어 욕났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고 아줌니들을 제가 다 전도를 했어요. 이 젖값을 달라 하니까는 일일이 얼마씩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이제 막 떡, 잡채, 곰국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당을 가. 아이고 영순이가 또 애완이 또 애완이 막 미기고 막 미녀도 불러드리고 복음성가도 불러드리고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님 교회 꼭 다녀야 돼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야, 이 딴년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배당 댕기라고 하면 아가리를 쭉 찢어 놓겠는데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겨. 아버지들이 네가 예배당 댕기라고 하니까 내가 참고 있는겨. 딴년들이 예배당 댕기라고 했으면 내가 아가리를 쭉 찢어놨지. 막 이래 아저씨들이. 아줌니들도 어머니들 뒤에 꼭 다니셔야 돼. 나를 봐. 나 꼭꼭 댕기셔야 돼. 아이고 내 딴년들이 예배당 얘기하면 한 대라도 줘봤겠는데 네가 예배당 댕기라서 그냥 꾹꾹 참고 앉아있다. 이러시고 근데 끝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는데요. 네 살 때 우리 새엄마가 오셨어요. 오빠랑 언니랑 둘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 꼈고 오셔가지고 이제 또 동생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오남매요. 오남매인데요. 어찌기 살기가 힘든지 이 새엄마가 어떻게 하나 때리고 저를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오빠야들이 아줌마들이 언니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대놈들 조선 거를 믿어야지 양놈들 걸 믿으면 무사 조선 거를 믿어야 돼 이놈들아 양놈들 거만 믿으러 가봐라 이놈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언니 오빠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면 우리 교회 다 갈 테니까 저 할아버지만 전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밀가루도 갖다 주고 우유가루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주고 미국 숟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댕기신겨.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둥그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가 갑자기 왔대요. 그러니까 큰 둥그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다 이제 비를 피했대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였어가지고 눈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 초가집을 설립을 하셨대. 할렐루야.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초가집 하나가 눈 산마지기라고 했더라고요. 머리돌에 보니까 눈 산마지기 고경천 성도 설립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머리돌에.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은혜가 이 손녀 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금강이 6.25 때 끊어졌기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지금은 금강에 물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사파란 물을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업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를 젓고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또 저를 업으면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그리고 금강다리를 금강을 건너댕기면서 초가집에다 업어다 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이 세면종이 고깔 모자 마냥 세모나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뻥튀기 담아주고 티밥 그거 담아준 거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가시고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니까 우리 새엄마의 세상을 만난 게 새엄마가 자기 맘대로 막 그냥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국민학교 2학년 때 예,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아버지 천국 가시고 많이 울었다고 새엄마한테 죽을 만큼 맞았어요. 2년 울었다고. 그리고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래도 견디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6살 때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거꾸로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늑대 나고 호랭이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이 새마누라가 영순이 때리는 것도 알아. 영순이 밥 안 주는 것도 알아. 다 합니다. 다 알아. 다 알아. 옛날에는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잖아요. 집에서. 그랬는데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고 오니까는 영순이가 전현이 이 병아리를 쫓아댕기다가 밟아서 죽였다고 막 병아리 죽은 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고 저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안 빌었어요. 안 밟았기 때문에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아니라고 막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고집을 꺾으려고 그때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막 때렸어도 저는 안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얘기가 네 미를 닮아서 너도 고집이 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너 나타가 죽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임종할 때 네 엄마는 일본 사람이다. 네가 커서 엄마를 찾아라. 임종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뭐 새엄마는 뭐 볼 것도 없지. 저를 얼마나 호되게 힘들게 물질하다 놓고 나무에 와야 되고. 그리고 공주 교도소 밑에가 미나리강이었어요. 그 교도소 죄인들이 먹고서 그 독 놓는 것이 전부 미나리강으로 흘러가가지고 미나리 필 때 보면 막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우리 엄마가 나를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10살 때, 11살 때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십장 아저씨, 지금 뭐는 반장 아저씨겠죠. 십장 아저씨가 나를 이제 그 미나리 날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에 찐빵 예민한 거 두 개를 줘. 그게 이제 간식으로. 딴 사람들 먹는데 나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먹고 갔다는 엄마한테 맞아주고 그거 갖다 엄마를 주면 동생들 둘이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한 번은 찐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팥을 좀 파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껍데기로 살짝 덮었어. 그리고 갖다 줬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동생들이 엄마 엄마 이거 봐 안고가 엄마 한 개도 없어. 전현이 다 파먹고 왔어. 동생이. 그리고 뭐? 이렇게 보더니 안고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얼마나 투지를 패는지. 네 동생들 먹는 게 그렇게도 아깝더냐고. 이놈의 치집애. 은큼하게 다 이거 파먹고 왔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싶어도 꾹꾹 참고 두 개 갖다 주고 또 저녁에는 별사탕 들은 건빵 그것도 간식 주면은 딴 사람도 우두둑 우두둑 씹어먹는데 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피 안 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별사탕만 빼먹었어. 엄마 엄마 왜? 엄마 별사탕이 없어. 전현이 엄마 빼먹고 왔나 봐.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생활. 부모 없이 너무 힘든 생활.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로 생각을 했고 우리 하나님을 또 더 큰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내 생애를 전부 바쳐서 산다라고 살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1등 되는 귀한 딸이 돼야지.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고는요
더 두려웠습니다. 그 현권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전에다가 교회에다 무조건 갖다 놓고 무조건 갖다 놨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더니 우렁 잡아서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미꾸라지 잡아서 헌금했던군요. 솔방을 따다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현신의 권사님이요, 나 솔방을 따는 거 받겠습니까? 미꾸라지 잡아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받겠습니까? 우렁 잡아다가 쑥 뜯어다 밀 낯선 게 냉이 캐다가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분이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있더랍니다. 낱낱이 있더랍니다. 낱낱이. 우리 딸 두 머리 길게 기르고 내 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이 바짝 잘라가지고 장날 가서 이만한 저울 갖고 아줌마 아저씨가 쪼가앉아 있으면 5원이라도 3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현관사님이 머리카락도 천국에 있던군요. 할렐루야. 권사님 말씀 놔주세요. 저는 애들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하오.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 걸 또 들어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